부산의 첫 계획 도시로 지어진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일대 노후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도로에 묻힌 온수배관에서 일주일 넘게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마치 온천처럼 희뿌연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아스팔트를 벗겨낸 도로 아래엔 웅덩이처럼 물이 고였습니다. 지난 14일부터 해운대 신시가지 도로 아래 매설된 온수배관에서 물과 함께 다량의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곳에선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문제가 생긴 배관을 바로 교체하면 5천 가구 정도가 온수 공급을 못 받게 돼 우회 배관을 설치한 뒤 교체해야 합니다. 벌써 일주일 넘게 이 상태입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환경공단은 배관이 노후화돼 미세한 구멍이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첫 계획 도시로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해운대 신시가지 곳곳에서 노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도로에 매설된 배관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내 아파트 배관들도 마찬가지. 보수에 필요한 장기 수선 충당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체할 거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고. 이제 안에 그 재질이 녹이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거는 그만큼 두께도 얇아지니까 노수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지난 5년 동안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 배관 보수는 매해 10건 넘게 발생하고 있고 상반기도 지나지 않은 올해만 벌써 8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